헝그리의 TV. 새해를 맞이해 게임사들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먼저 지난해 말 화제가 된 히트도 새해 맞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신규 외형 장비 및 다양한 아이템을 선물하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. 이벤트는 오는 1월 20일까지 진행하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모은 복주머니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복주머니는 모험 지역이나 성역 완료 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신규 외형 장비 추가를 기념해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. 오는 1월 11일까지 공식 카페에 신규 외형 장비를 착용한 캐릭터 스크린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게임 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. 간드로메다가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대항해 시대 5 모바일도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. 새해 맞이 이벤트 전체 기간은 1월 8일까지로 기간 내 매일 출석할 때마다 푸짐한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증정한다고 하고요. 6일까지는 육성 이벤트가 추가로 진행되는데요. 해당 기간 동안 육성과 각성의 비용은 50% 할인되고 육성 시 경험치 획득 50% 증가 및 스킬 레벨업의 확률이 2배로 증가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끝으로 반다이 남코 코리아의 디지몬 소울 체이서도 신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. 먼저 1월 7일까지 던전을 클리어하면 소모한 스테이너만큼 떡국을 지급하고요. 100개를 수집할 시 복주머니를 열어 게임 내 아이템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7일 자정까지는 떡국 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은 유저에게 랭킹 등급별로 디지루비와 아이템을 지급한다고 하고요. 게임에서 맺은 친구와 교환할 수 있는 우정 포인트로 상점에서 스태미너를 구입할 수 있어 보다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